자, 지금 이번 시즌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약간 모르겠어. 낮에 터졌던 사건 때문에 조금 약간 뭐가 지금 약간 묻힌 감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자, 그러고 그 이제 골든글러브 시상식과 관련해서 한번 쭉 볼까요? 일단은 수상자가 발표가 됐고요. 최다 득표는 포수 부문에서 나왔어요. 두산 베어스 양희지 선수가 받았고, 그 다음에 투수 부문은 조시 린드블럼이 받았고, 린드블럼은 이번에 최동원 상도 받았으니까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그 상이고요. 3루수 부문 허경민 선수, 그리고 외야수 중 3명 중에 한 명이 김재환 선수예요. 그렇고 그 외국인 선수, 자, 그리고 김재환 선수가 외야수 1위가 됐고요. 홈런왕하고 타점왕이었죠. MVP였고. 자, 그렇고 그 허경민 선수가 이번에 첫 골든글러브. 1루수는 박병호 선수. 뭐 예상했어요. 박병호 선수 예상이었고, 2루수는 기아 타이거즈 안치홍 선수. 득표율 87.7%. 유격수 넥센 히어로즈 김하성 선수. 히어로즈의 김하성 선수. 그리고 지명 타자. 지명 타자는 이대호 선수. 여기서 최주환 선수를 이겼어요. 그리고 외야수는 김재환 선수 이외에 전준우 선수, 이정우 선수 수상. 전준우 선수는 144경기 모두 출전했고요. 그 이정우 선수는 그 부상 때문에 100% 출전은 못했지만 기여도가 높았죠. 그리고 의외로 한국 시리즈 챔피언인 SK 와이번스가 수상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보통 우승팀에서 많이 나오거든. 역시 골든글러브는 정규 시즌인가? 그 딱히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MVP는 정규 시즌으로 줘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한번 외야수 볼까요? 자, LG 트윈스 김현수 선수가 4위에요. 그리고 한동민 선수가 5위고, 제라드 호잉이 6위에요. 그리고 멜로아스 주니어가 7위에요.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근데 김재환 선수하고 2위 전준우 선수하고요, 한표 차이에요. 이거는 약간 김재환 선수에 대한 반감으로 김재환 선수에게 투표를 안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솔직히 이 팬투표가 반영된다는 점에서요. 아니, 이건 팬투표가 아니고 이건 기자들이 투표한 건가? KBO 리그 취재를 담당한 미디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 그 뭐냐, 대니얼 김 해설위원도 해서 자기 방송 켜놓고 투표하셨잖아요. 대니얼 님도. 그래서 그분들은 투표를 하셨는데 저한테는 투표권이 없죠. 참고로 투수 부문
2위가 2위가 김광현 선수 50표예요. 그리고 포수 2위가 이재원 선수인데 11표밖에 안 돼요. 양의지 선수가 331표 최다 득표거든요. 아무래도 포수에서 약간 좀그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양의지 선수한테 몰표가 간것 같아. 그리고 메리 켈리는 빵표고요. 1루수 부문에서 2위가 제이미 로맥 71표예요. 제이미 로맥. 그리고 2루수에서도 2위가 두산베어스 오지원 선수 27표. 3루수 부문 계속 조금 2위가 표가 좀 많아요. 최정 선수였거든. 101표. 그리고 유격수 2위가 두산베어스 김재우 선수 140표. 외야수 좀 이건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댓글 한번 볼까요? 로아스가 못 봤네. 어휴. 기자들아, 로아스 주기 싫으면 차라리 김현수를 주지 이정우를 주냐? 아니 이정우 선수는 그래도 나름 잘한 거잖아. 로아스 김현수 거르고 이정우는 아니라고? 이정우 약재완 무엇? 그냥 역겨움. 전 세계에서 약물 경력 있는 선수에게 상 주는 유일한 우리나라 기자다. 한심함을 넘어 수준을 가늠하게 만든다. 오지환 4표는 어떤 기레기? 하여간 근데 기자들의 그 투표 관점을 보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기자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자들이 있냐면 이런 거 투표에 관련해서 다른 거안 보고 오로지 성적만 보고 투표하는 기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고, 그렇고, 뭐냐. 김재환 선수처럼 약물을 복용을 했어. 김재환 선수처럼 약물을 복용한 선수한테 골든글러브를 줘야 될까?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어쩌겠어요? 골든글러브 수상하려면 이제 실력으로 이걸 뛰어넘는 것밖에 부터 있겠어. 이정우 선수는 오늘 못 왔나? 하여간 그렇고요. 자. 어쨌든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되게 우여곡절 속에서 끝났고요. 양의지 선수가 FA 협상에서 얼마를 받을지 솔직히 모르겠네요. 일단은 최정 선수는 6년 106억 원을 받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요. 대신에 김광현 선수, 이영하 선수, 오현택 선수, 한동민 선수 이네 명은 골든글러브 특별상을 받았어요. 한동민 선수는 골든 포토상 받았고요. 그 이영하 선수하고 오현택 선수는 클린 베이스볼 선수 받았어요.
베이스상 받았어요. 이영하 선수는 왜 클린 베이스볼 받았는지 알죠? 그 자기한테 승부조작 제의가 왔었는데 나는 안 하겠다 하고 신고했죠.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리고 김광현 선수는 페어플레이상 받았고요. 근데 이제 김광현 선수가 오늘 개인 사정으로 시상식에 뭐안 왔구나. 그 오현택 선수는 그 뺑소니범 검거에 기여해 가지고 클린 베이스볼 받았고, 이영하 선수는 승부조작 제한 거절하고 신고한 거. 그래서 이영하 선수는 이번 이 클린 베이스볼 상 받은 걸요, 상금 전부 다 기부한대요. 상금 전액 기부한대. 중고등학교 선수 및 난치병 환자 돕기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했었대요. 이영하 선수는 이름을 공개한 이후 보복이 없었느냐, 약간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랬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여기에 못 왔겠죠. 뭐 그랬다고. 그치, 못 왔었겠죠. 아, 한동민 선수가 그 한국 시리즈 끝내기 홈런이었어? 맞아. 이 끝내기 홈런이었죠? 그, 아, 6차전 말고, 다른 경기에서 그 끝내기 홈런 있었죠? 한동민 선수가. 생애 처음으로 시상식장에 오게 돼서 신경 좀 썼다고.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어쨌든, 골든글러브 수상자들, 축하는 드리고요. 축하는 드리고, 예. 축하는 드릴게. 김재현 선수는, 글쎄요. 자, 그리고 양의지 선수가, 그, 이제, 이번에 최다 득표로 따면서, 그, 소감을요. 그, 아침에 더스틴 리퍼트 영상을 봤다고, 그걸 보면서 너무 눈물 났다고, 항상 내 마음속에 일선발은 리퍼트라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야, 리퍼트 선수가 오늘, 그, 인터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영미 기자님. 그래서, 어쨌든, 무적신분. 기회만 된다면 더 뛰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다. 몸 상태나 건강을 고려한다면 1년은 더뛸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팀들이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나이가 들고 있다. 그건 인정을 하네요. 그럼 이제 은퇴해야 되는 거야? 헐. 한국에서 은퇴해서도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대요. 한국에 집이 있고, 그리고 한국인 가족이 있고. 그렇다고 하네요. 두산에서 은퇴하고 싶다는 꿈은 이루지 못했다. 마지막 등판이 두산전이었다. 그러고, 어쨌든 이런 인터뷰가 나와가지고 양의지 선수가 오늘 울면서 니퍼트는 내 마음속에 영원한 일선발이라고 뭐 그랬죠.
양의지 선수한테 영상 메시지를 했다고 하죠.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거 틀어도 되려나? 소리만 들을게요. Yangiji, I just want to thank you for helping me. You helped me그치, make me the player 영어겠죠? that I was here in the KBO. I'm very thankful to you because if I didn't have you catching me every day, I'm not sure I would be the same player that I am today. So I feel like almost all of my success is because I was with you every day and you were my catcher. So어우, 리포트 울라 Just want to say 그래. thank you. 아이고, 리포트 울어. Thank you very much. It's just hard for me because my career might be over. And I want to wish you all the best in your career because hopefully you have a lot more time to play. And 형제처럼 사랑한대. Just cherish every moment you're out there, okay? Just enjoy it because whenever it's over, it's over, and it's really hard. But I want to say thank you, man. I love you like a brother. Brother. And hopefully you continue to have a great success in the KBO and wherever baseball takes you, buddy. I want to just wish you all the best, and I love you. 그렇다고 하네요. 자, 송일수 전 감독 얘기도 있었다고. 그리고 그래서 외국인 최초 100승. 한국은 나의 집이다. 동탄 그리고 수원도 내 집이다. 두산 베어스 팬들이 향한 또 인사도 있네요.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제가 광고는 리니지 M 광고는 제가 스킵을 하고 넘길게요. I know I'm gonna get emotional for this, 일단 두산 베어스 but 선수들한테 my Doosan teammates, I 형제들. mean we're not even really teammates. You guys are my brothers. I love each and every one of you. 아, 또 울어. You guys have been a huge part of my baseball career. And my life here in Korea, and I'm very thankful and very appreciative to each and every one of you for playing behind me the way you did, and just being overall just good people and good teammates. I love all you guys, and I want to wish you all the best in your careers and wherever life그치, takes you. I행운을 just want to빌어야지. tell you guys, just be happy, enjoy yourselves, and just thank you. That's the most thing I want to say is just thank you guys. I'm very blessed and very lucky to have played with you guys and call you guys my teammates and my brothers and my family. And I wish you all a very happy,
successful careers, and I love each and every one of you guys. 진짜 정말 너무 너무 사랑해. 와, 한국말로 사랑한대. 와. 그다음에 KT즈 선수들. KT players, I want to thank all of you guy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You guys welcomed me. I know we were only together for one year. 아이고. 마이크 꺼졌나 보네. 이분들. 영미 기자님. 카메라 마이크 꺼졌는데. Just being able to take the field and call you guys my teammates, I'm very lucky and very blessed to have been able to experience that last season. So I want to thank you.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And again, to you guys, just every minute you're on the baseball field, just enjoy it and don't take it for granted because no matter how well we play or how healthy we are, our eventually our playing time is over. 말이 좀 자체 편집을 한 건가? So, just enjoy it and enjoy your teammates and just have fun because that's what I mean. It's a game. Oh,쨌든 baseball's a game that's supposed to be fun. So. 뭐 자막으로 나오긴 나오네. 항상 나가서 최선을 다하고 즐기라. 그치, KT 선수들한테는 그게 필요하죠. Thank you guys very much. I love all you guys and thank you very much. I want to say hi to the Doosan fans. I was with you guys for 7 years. 이제 팬들에게. I wanted to thank you for every minute, every second you guys came out to the field to support me and show me your love. I really do appreciate everything you've done for me and all your wishes and everything like that. 행운을 빌겠습니다. I want to wish all of you Doosan fans a very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and I hope you guys a lot of success and happiness in the upcoming year and season. Doosan Viking. Hello, KT fans. I know we were only together 1 year, but you guys really touched me and embraced me as one of your own players. So I want to thank you for last season and all the time that we spent together. I really do appreciate you guys coming out to the field and supporting me every day that I pitched. I also want to wish you guys a very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And thank you for last season. I really do appreciate it. I hope you guys have a very successful and happy 2019. KT, fighting. 진짜. 근데 진짜 리포트가 있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 더스틴 리포트라는 선수의 그 존재감이 양의지 선수한테 엄청 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인터뷰가 나오고 나니까 양의지 선수도 예, 이제 수상 소감 얘기하면서 이제 리포트 얘기를 꺼냈는데, 그쵸? 이제 양의지 선수는 리포트의 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참 행복했던 선수일 거예요. 그렇구요. 좀 약간 그래도 훈훈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좀 주제를 돌려본 거예요. 그래요.